제가 2022년 봄에 씨앗을 파종한 아스파라거스거든요. 다년생 식물이라서 15년 정도는 수확할 수 있답니다. 그래서 이걸 심어놨는데, 또 아스파라거스는 심고 나서 3년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가 3년차에 접어드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게 하루가 다르게 크거든요. 더 키워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, 제가 주말 농부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또 너무 커버리니까 잘잘해도 지금 수확을 합니다. 씨앗을 파종해도 발화율도 좋고요. 별 병충해도 없고 잡초만 관리하면 되겠더라고요. 이것도 조금 자라도 수확을 합니다. 오늘은 이만큼 수확했습니다. 아침에 잡초는 좀 뽑아놨고요. 정리 좀 했고, 토양 살충제 뿌리고 가운데로 퇴비만 네,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추비가 좀 늦은 것 같아요. 내년에는 2월 달에 마늘 추비 줄 때 같이 아스파라거스도 추비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수시로 먹어야 되는 거라서 유기농 살충제를 뿌려줄 겁니다. 대유 총진 싹입니다. 여기 보면은 미생물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토양 표면 처리 후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시오. 물을 줘야 총진싹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겠죠. 감사합니다.